오늘은 학계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학계 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월 곧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화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학계의 말씀을 좀 시작으로 해서 지난한 시기에 우리 에스겔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임재해 계시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오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있던 영광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소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런데 그 성전에 있던 영광이 이제 성전이 불타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영광이 어디로 갔었는가? 우리가 이 영광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학계에 있는 이 말씀은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학계 시대에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웅장함과 위대함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너희들 눈에 초라하지 아니하냐? 너무 초라해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어떻게 해요?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기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성통곡하는 무리와 찬양하는 무리가 동시에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학계가 예언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전은 보잘것이 없지만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지금 이 짓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영광이 임재하실 것이다. 아, 이것은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고 참으로 놀라운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런 영광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쟁투에 보면 그것을 잘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23쪽, 2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쪽에 보면 이 성전은 이 성전은 예. 첫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된 후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황폐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500년 전에 다시 건축한 것이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일찍이 솔로몬이 지은 훌륭한 성전을 본 노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그것이 처음 성전보다 못한 것을 보고 울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감정을 선지자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변할 것이 없지 아니하냐? 아냐고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지은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허락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둘째 성전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점에 있어서 처음 성전과 비교가 안 되었다. 그리고 그 처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신성한 표적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지도 못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의 표시도 없었다. 새로 건축된 성소를 가득 채울 영광의 구름도 없었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살을 불도 내려오지 않았다.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이곳의 법궤와 속죄소와 증거의 두 돌판도 볼 수 없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뜻을 알리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지 않았다. 예, 거기까지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주 힘들게 지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신성한 표적도 없었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없었고 영광의 구름도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제단의 살을 제물을 살을 불도 하늘에서 내려온 적도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영광의 빛 세키나도 지성소에 당연합니다. 왜? 지성소에 뭐가 없었으니까요.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에 그 거룩한 법궤를 숨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세키나가 법궤가 없는 지성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두 돌판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은 어떻게 보니까 빈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도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전 영광보다 지금 세운 이전의 영광이 더욱 클 것이다. 그렇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계속 읽던 그 대쟁투 23, 4쪽에 아까 읽던 데서 한 서너 줄 지나가면
교만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선지자의 말씀에 참뜻을 깨닫지 못했다. 두 번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라 구름으로서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아멘.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던 때는 참으로 만국에 사모하는 분께서 당신의 성전에 오신 때였다. 다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은 첫 성전의 영광을 명가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신 그분을 배척했다. 그 겸손한 선생이 그날 황금문을 통하여 나오심으로 그 영광은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컸던 것은 그곳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에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심으로 영광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그곳에 오심으로 이 두째 성전은 영화롭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는 일에 실패하고만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을 학교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선지자 에스라가 에스겔이 이 예언의 계시를 이미 보신 겁니다. 오늘 그 영광의 광채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계시 가운데 나타난 그 계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로부터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북방으로부터 폭풍과 구름 가운데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사면에 불이 비치고 그 불 가운데는 아주 불에서 달아오른 아주 붉은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내 생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겔의 내 생물은 굉장히 난해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이 계시록 4장, 5장, 7장, 14장 계속 중요한 요한 계시록의 장례마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 네 생물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나타났는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여기에 이 생물의 얼굴 모습을 보여줬는데 참 이거는 완전히 이것은 상징이죠. 이런 실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는 뭐라고요? 사람. 우편에는 사자의 얼굴. 좌편에는 소의 얼굴. 뒷모습은 독수리. 이런 형상을 가진 생물이었어요. 그런데 머리는 각기 넷이 아니고 머리는 하나였어요.
머리 하나인데 앞, 뒤, 좌우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네 생물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상징하는 데는 뭐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네 생물이 이런 형상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나타난 형상을 자세히 보면 누구와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그 모든 직분을 상징적으로 이 네 생물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렇게도 또 설명이 되어지고 뭐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픈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자가 되실 것을, 사람이 되실 것을 이 생물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요, 우편은 사자. 이 동물의 왕이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 사자,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자지만 그는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만국을 통치할 그런 왕으로서의 직분을 또 상징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좌편에는요, 소.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종의 종으로 오셔서 봉사하시고 생명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송아지. 여러분, 소는 어떻습니까? 일평생 일만 해주고 나중에는 그 생명까지도 주인을 위하여 바치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또 연상을 해보고, 뒤에는요, 뒷모습은 예, 독수리. 여러분, 이 독수리는 말입니다. 저 높은 상공에서도 눈이 얼마나 밝은지 땅에 꼬물거리는 작은 그런 지나 그런 짐승들을 분별하고 손살같이 내려와서 잡아가는 그런 아주 영특한 식별력,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적 식별력,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사명을 잘 함축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 네 생물의 얼굴에서 나타내는데, 사실은 이 네 생물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네 생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증거하여 나타내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로 16절. 그 생물 저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여기 또 생물만 본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났습니까? 바퀴. 수레바퀴. 바퀴가 한 생물에 한 바퀴가 있고, 그럼 마크 바퀴가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 그리고 또 바퀴 안에 바퀴 폭 잘라져. 아, 네 생물과 바퀴. 이걸 우리 기원의 신에서 찾아보면 바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구속의 섭리를 성취시켜가는 모든 도구들을 바퀴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 너무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잡하게 하는 바퀴 안에 모여 바퀴. 아, 혼란스럽다.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17절.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런데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각지 막 행합니까? 아주 한꺼번에 같이 아주 일치하게 행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한. 아, 이 바퀴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눈이 가득한 아주 이상한 모습. 그 다음에 19절.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아, 이 네 생물과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서 또 보게 되죠. 예. 그 다음에 19절로 20절 보세요.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21절까지요.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생물과 복잡한 이 술의 바퀴가 누구에 의하여 움직이더라? 신. 신. 여러분, 생물의 신. 생물의 신이 누굴까요? 생물의 신. 성령에 의하여. 모든 것은 성령의 조종을 받고 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요? 신으로. 나의 신으로 되리라. 이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형상적으로 증거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네 생물 위에 이제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26절로 28절을 한번 볼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자,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죠? 궁창.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죠? 보좌. 보좌. 예, 계속 봅시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어떤 모습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인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7절. 내가 본 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자, 이 사람의 모양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양이 나타났는데 그 허리 이상을 보니까 뭐 같더라? 쇠가 다르면 어때요? 광채가 나죠? 허리의 모든 것이 다 이 주위가 불 같고 불 같아서 사면으로 다 광채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런데 비 오는 날에 뭐와 같이 나타났다고요? 무지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둘러 있는 모습 보면 무지개가 있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 네 생물과 바퀴들의 연합체 위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고 보호자의 인자가 나타나고 그 인자의 모습은 단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런 인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거기에 그분에게 어디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추적을 쫙 우리가 요약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사람 같은 모양, 인자 같은 모양이 누구였다? 누구라는 것이? 집사님 아시겠죠? 예, 우리 집사님 90 노인이신데도 이 성경절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제가 그 요점만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읽고 설명을 좀 우리가 들어봤을 때, 아, 이분이 누구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그런데 생물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생물들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보좌, 거기에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모세의 성소와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움직이는 보좌.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인자 같은 사람 모양을 가진 이분이 누군지를 계시록 1장에 보면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로 15절 한번 보세요. 그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자, 여기에 네.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누굽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모습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 불에 달구어지면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납니다. 자, 아까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단새와 빛난 주석과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그 사람과 여기에 나타난 인자 같은 분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여기에 인자 같으신 이가 어디를 다니신다고요? 촛대 사이에 다닌다. 촛대 사이에 다닌다. 촛대는 뭡니까? 교회. 예,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는 겁니다. 예, 전에 모세시대의 성소, 그 다음에 또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로 빠지요? 교회로 오는데, 이 교회의 성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이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예. 예배소 시대, 버가모, 서마나, 두아디라, 빌라델, 움직이는, 촛대가 움직이는, 예,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에스겔서의 1장의 네 생물과 바퀴 위에 있었던 보좌와 인자 같으신 분은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이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거기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사실은 이 본체라는 말은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뭐를 보니?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바로 성소의 영광이었고 성전의 영광이었던 그 영광이 이제는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보좌요, 걸어다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일치하게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 생물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 보좌는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였다. 형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계시를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 생물 위에 보좌는 이 움직이는 생물이 움직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움직이는 보좌였다. 움직이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이제 이 에스겔은 계속 계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런데 이 그룹들은 사실은 생물입니다. 생물과 같아요. 예, 요거는 다음 하시기를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룹과 생물이 똑같은 존재임을 이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어디를 나간다는 말입니까? 성전을 나갈 때 이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예요? 자, 나갈 때 어디에 잠시 머무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문지방에 잠시 머무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올라 붕 뜨더니 동문에 잠시 머무는 장면을 여기에 계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동문에 머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덮였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동문에 머무는 때가 있었는가? 동쪽 문에.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 이것은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입니까? 성소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 이거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3년 전에 했죠.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니 이 모양 이 모습을 보고 거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병자들과 많은 장례들이 모여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때가 바로 학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본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생에 시작하던 첫 번째의 행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으로 환하게 가득 채워지는 학계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이 성전은 경험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주자주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성전은 영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문장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전의 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이 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룹에 보이지 않는 그룹들에 의하여 옹이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성전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전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이 어느 날 보니까 동쪽 문에서 문지방에서 붕 떠오르더니 어디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 영광이 나가는 모습을 지금 이 바로 에스겔 10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 10장에 아까 학계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3절 4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그 성전 뜰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아주 뜰에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채워졌다. 예. 자, 그렇게 채워졌고 3년 동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움직이는 보좌잖아요. 이 생물이 움직였듯이 예수님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어느 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또 유월절에 방문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어디로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예언한 것이 바로 에스겔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자, 문지방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뜰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물에 머물고. 자,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어디를 통하여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는 동문을 통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예, 잠시 동문을 통하는데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 쳤더라.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더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자, 이래서 성소초 두 번째 성전 정결 사업이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자, 여기 보니까 뭐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실 때. 이때 나가는 문이 동문입니다. 이때 나가는 그 동문이에요. 자, 계속 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그것까지만 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 문이 동문이에요. 동문. 네, 동문. 그때 동문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너무나 심각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이 돌들이 어떻게 돼? 이 돌들을 어떠하니까? 예수님 이 건물을 보십니까?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돌이 돌 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잠시 동문에서 제자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모습을 본 겁니다. 동문의 문지방의 동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넛덮이리라. 거기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21절로 23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 돌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문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잠시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덮였는데, 그 다음에 동문을 나와서는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이 머무르더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문을 나갈 때 그 말입니다. 나갈 때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잠시 머물고 이스라엘 영광이 이제 그 다음에 22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어디에 머문다? 동편 산에 머물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동문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감람산으로 가서 그의 동편 산이잖아요. 거기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에 머물게 됐죠? 감람산에, 동편산에 머물. 어디에서 떠나서? 성전에서 떠나서 문에 잠시 머물더니, 여기 한 계단입니다. 문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요? 동편산에 머무는 이 장면을 에스겔은 계시 가운데 보게 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본 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영이 있자오되.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앉으신 산이 감람산. 어느 쪽에 있는 산이죠? 성전 동편산. 여러분, 같이 앉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나서 동편산에 머무는 이 장면까지 에스겔이 계시를 본 겁니다. 자, 그 동편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도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깝게 부르짖으시면서 이제는 너희 집이 어떻게 되리라? 완전히 버려짐을 당하리라. 완전히 버려짐을 당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뭐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는 이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함께 임재가 없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한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은 아주 철저하게 황폐화되고 정말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장면을 화이선지자도 기록한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봤잖아요. 대쟁투 24쪽에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둘째 성전의 영광은 첫 성전의 영광을 능가하였다. 이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헤롯이 중수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신 그분을 뺏어가였다. 그 겸손한 선생이 그날, 이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시던 그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가실 그날 그 말입니다. 그날 황금문을 나오심으로 동쪽문을 아주 황금문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황금으로 치장해 놨으니까. 네. 황금문으로 나오심으로 그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떠나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자, 에스겔의 예언, 학계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너무나 이것은 일치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영광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이 영광은 이제 어디에 임재하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실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교회, 건물로 지어놨던 그런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몇 시대를 거쳐 나옵니까? 예베소, 스마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시대. 자, 한 교회의 이 영광이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영광은 이 시대와 이 시대를 거쳐서
움직이면서 어느 시대까지요?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로 인준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았다면 교회로 인준을 받을 수조차 없는 거죠. 없죠. 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때의 예언은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유언이었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자, 여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종말 때의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는 어떨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기에 3장 18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서 기다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예, 네, 문 밖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일곱 교회 시대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의 전부입니다. 일곱 교회와의 관계예요, 이게. 자, 그러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것은 뭐 개개인의 마음의 문 밖에 기다린다. 말은 됩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언적으로는 교회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밖에서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안에서 어디로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깥에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강력하게 권고한 다음에 내가 문 밖에 섰어. 권고를 받아들였더라면 바깥에 나가실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정결케 할 때 제사장들이 환영했더라면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인의 권면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밖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는 어디에서 기다리겠다? 밖에서 기다리겠다. 분명히 떠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와 세상 종말의 때가 동일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화이프원의 비망로 6번 3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던 미적을 하다는 것이죠. 자, 권면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1888년 와그너와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대총회 석상에서 외칠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그 기별은 하나님께서 라우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권고를 받아들였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 계속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곧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문 밖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번의 성소의 정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찬가지로 말세 때도 두 번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째 천사의 기별로 교회를 정결케 하셨어요. 두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과별. 두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18장 2절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성소가 정결함을, 성소 정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결 사업이 환영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을 지나, 동문을 지나, 여러분, 넷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동문에 잠시 머무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동문에 잠시 머물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어디에까지요? 동편 산에 머물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려고 한 일이 얼마나 있더냐 호소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동편산에.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동편산에 머물고 계세요. 그 산에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적은 무리들과 함께 동편산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소의 기별을 전하고 계시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디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무엇을 거절했기 때문에?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동문을 지나 이제는 어디로요? 동편산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때와 교회의 멸망의 때를 보여주는 계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 이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놀랍게 에스겔에서부터 학계를 통하여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모든 예언을 한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다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도 호소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에 없습니다. 현대 진리는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예언이요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두는 것이 오늘날 영광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다. 아무쪼록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